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성장에 이처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기 개발 불모지에서 나사 하나, 총알 하나부터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던 한국 방산은 세계 시장의 강자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다크호스나 방산 신흥강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견제를 받는 수준이 됐는데요. 그 폭발적인 시발점은 2022년이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수출이라고 일컬어지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은 한국 방산 규모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고 뒤를 이은 2023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해서 2022년의 대박은 반짝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사는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목표 수출액은 달성하지 못했어도 오히려 긍정적인 지표가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유럽의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럽을 넘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까지 한국 방산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머니 사정이 많이들 힘드십니다. 금리도 높아지고 이것저것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은데 설날 부모님과 지인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선물은 해야 하는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꺼리튜브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유명 산삼 건강식품 기업과 함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요. 곧 다가올 설날에 의미 있는 선물로 기억될 제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격을 낮춰드리는 것이 시청자님들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동구매를 기획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순수한 형태의 산삼으로 특별한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그래서 백진삼이 갖고 있는 성분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지원하고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삼은 인삼을 가공하여 만드는 반면 백진삼은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산삼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홍삼과 백진삼은 각각 다른 유형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며 우리 건강 효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백진삼은 네이버의 산삼 건강식품 분야에서 판매 부분 1위의 제품으로 그동안 이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많은 후기가 남겨져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백진삼이란 백년산 자연 산삼을 담은 농축 진액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만큼 가격은 절대 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제품만큼은 확실한 효능과 성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이 업체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산삼 재배 단지를 구성해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TV에도 여러 번 방영됐는데요. 산삼 박사님으로 유명한 안원식 교수님의 연구로 개발된 백진삼 제품은 독보적인 산삼 조직 배양 기술은 물론 수많은 언론과 학계에 소개되며 백진삼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품으로도 소개됐습니다. 사실 인삼이든 홍삼이든 산삼이든 만병통치약이라는 학명이 붙은 것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인삼배당체 덕분인데요. 안원식 교수님은 이 특허를 이용해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대폭 증가시킨 산삼배양근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품화시킨 것이 백진삼 삼기력이라는 제품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130년 이상 된 자연산삼을 선택해 식물조직 대형 기술을 통해 99% 동일한 DNA를 복제한 뒤 이를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진세노사이드를 높였기 때문에 자사홍삼과 비교했을 때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함량을 최대 335배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삼 및 산삼의 섭취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진세노사이드입니다. 그렇다면 백진삼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 포 20ml 기준 무려 57mg으로 1일 섭취 기준 대비 무려 1700%나 높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했죠. 백진삼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싼 모델이나 광고료 없이 오로지 입소문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매평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구매평만 4,000개 이상으로 산삼 부근에서 판매 1위 제품입니다. 백진삼 3기력은 제품 관련 특허만 해도
수십 개 이상으로 상당수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백진삼이라고 구매 후기를 검색해보시면 타 제품 구매자들이 왜 다른 제품들을 끊고 백진삼으로 갈아타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부족해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130년 이상 된 산삼배양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백진삼은 네이버 최저가로 16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번 공동구매 행사로 12만 9,900원으로 무려 30% 이상 대폭 할인된 최저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백진삼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상품 생명공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 최초로 식물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해 산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으며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한 산삼 확인법을 개발해 종의 기원을 판별하는 객관성을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또 이 기업의 대표는 한국 UN 봉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UN의 취지에 맞게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등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고통받던 시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을 확진 입원 환자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NGO 굿피플의 약 4억 원가량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인데요. 여러분들이 백진삼을 구매하신다면 나와 내 주변 지인들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주변 어려운 취약계층도 함께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준비한 이벤트인 만큼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73억 달러, 한화 약 2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 규모는 수출 실적을 말하는 것으로 수주총액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수주총액이 아직 무기 체계가 인도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확정된 앞으로의 수익이라면 반대로 수출 실적은 실제로 무기체계가 인도되고 도입국의 결제까지 완료된 총액을 말합니다. 즉 2022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수출 실적이 22조 6천억 원이었다는 건 대한민국 손에 22조 6천억 원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난 2023년 수출 실적은 130억 달러로 약 17조 원입니다. 환율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5조 원이나 줄어들었으니 대한민국 방산이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시점은 2022년이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 호황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1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은 약 73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의 절반에 불과했던 건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수출 둔화에 접어들었음에도 2020년에 30억 달러 규모에서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22년에서 2023년 평균 15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2배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73억 달러와 2023년 130억 달러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풀 방산 계약이 수출 실적 총액을 견인했던 2022년보다 오히려 2023년의 성과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방산 수출 실적 중 폴란드가 차지하는 전체 비중은 2022년 72%에서 2023년 32%로 절반이 넘게 급감했습니다. 거칠게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략 14조 원이 넘던 비중이 5조 원대로 떨어진 셈인데요. 폴란드 내 총선 여파로 친EU, 친독 성향의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총리로 선출된 이후 새로운 폴란드 정권은 법과 정의당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정부의 재정적 제약과 대한민국의 수출 지원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폴 2차 방산 계약이 해를 넘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폴란드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눈치 빠른 시청자분이시라면 여기서 한 가지 위화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2023년의 수출 실적이 17조 원이 넘는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역대급이었던 2022년 수출 실적의 4분의 3을 담당하던 폴란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는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2021년 대비 2배 이상의 수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질문은 복잡해도 답은 간단합니다. 폴란드 외 지역의 비중을 올리면 그만입니다. 다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인데요. 늘 드리는 말이지만 브랜드로서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명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후발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실전 성능이 검증된 무기체계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미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만들어진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출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텐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성능이 대기업, 다시 말해 초거대 군사강국 뺨칠 정도로 우수하다는 건데요. 여기에 AS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 빠른 납품, 저렴한 가격까지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는 순수한 실력단 하나로 대한민국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폴란드 외 지역의 방산 수출 비중을 68%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규모 또한 2.5배 넘게 향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2023년 대한민국 방산 실적을 더욱 고평가하는 건데요. 실제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수출 대상국은 기껏해야 UAE, 이집트, 필리핀과 폴란드 4개국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2023년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부터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총 12개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수출 무기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수출 무기체계 역시 대한민국 특산품으로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K9 자주포와 K2 흑표뿐만 아니라 FA-50 K239 천무 경비함, 미사일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6개에서 12개로 늘었습니다. 사실상 2022년 수출 실적은 폴란드 단 한 나라가 멱살 잡고 이끌었다면 2023년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시장에 도전했고 또 성공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2023년에도 폴란드 단 한 나라에만 연연했다면 정말 폭삭 망해버렸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굳이 방위산업이 아니어도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 어느 특정 한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리스크가 줄고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변동성을 분산시키며 더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군사기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와 표준에 맞춰야 하므로 기술 혁신과 제품 개선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현지화 전략을 앞세운다면 다양한 개량 작업을 통해 우리 군에 적용할 차기 개량 버전의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수출 품목, 다시 말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고루 수출하면서 특정 무기 시스템의 수요 감소나 기술적 문제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대박 타자는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다수의 싱크탱크, 시뮬레이션, 군사 전문가, 군 관계자들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열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건재함을 드러냈으며 다소간의 위태로운 모습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전력 투구를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한 채로 전쟁을 끝내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그러나 이와 달리 미국의 전략 태도가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이 지구상의 절대 강자를 자처하며 세계 경찰이 되었다면 이제는 절대 혼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인데요. 그런 미국이 대한민국을 찾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해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매시 미 해병대 성능시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아리온 스매시를 대상으로 해외 비교 성능시험 FC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하와이 오아후섬에서 아리온 스매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이 FCT 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리언 스매시 최초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를 깨 FCT는 미국이 동맹국과 동맹국의 방산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을 평가하고 이를 미군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군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술을 선별하고 미군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그중에서도 10여 개만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사전 검증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최고속도 시속 43km와 항속거리 100km, 적재중량 550kg 등의 재원을 갖춘 아리온 스매시 FCT에 선정되었다는 건 이미 글로벌 최상급 장비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미국이 보증한 셈입니다. 특히 아리온 스매시는 원격 조종, 병력과 연결된 선을 따라가는 유선 추종, 정해진 경로를 가는 자율주행, 사전 정보가 주입되지 않은 길도 스스로 지형을 탐색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탐색 자율주행 등 4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원격 통제 사격 체계로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 및 조준하고 기동간 사격을 하는 등 근접 전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는데요. 이번 FCT 현지 시험을 통해 연료, 전투식량 및 식수, 환자, 수리부속품 등을 일정 거리 내에서 수송하는 임무를 평가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쯤은 호들갑을 떨어도 될 만한 쾌거인데요. 현재 미국의 무기체계 무인화 추세를 보면 한국의 무인화 기술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방산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더 점유율을 높이려면 기존의 동남아시아와 중동은 물론이고 졸지에 오픈마켓이 된 유럽 그리고 본진인 미국 시장을 아울러 공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가 수출 증가를 단번에 촉진시키려면 반드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밀어내고 한국이 확실한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 시장에서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미국 시장 진출도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방산의 수출 대박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저변을 확대해 나가던 한국방산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더니 이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은 대한민국에서 건너온 무기가 없으면 국가의 안보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흔히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두고 죽음의 상인이라는 악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의 네티즌들도 잘나가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에게 죽음의 상인이라며 비아냥거리는 걸 온라인이나 SNS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위험을 살펴보면 한국의 방산 기업은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로 적대적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 중요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성, LG, 현대 등의 글로벌 대기업이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세우고 생산 공장을 세우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래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의 이런 성장세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끊임없는 비난과 조롱을 일삼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라방기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유럽 방면에서의 추가적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 2차 실행계약의 경우 K2전차 820여 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영국 자주포 사업을, 레드백 보병전투차는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의 수주를 따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라도메어쇼에서부터 그 존재감을 뽐내왔던 FA-50의 경우 폴란드의 항공정비 MRO센터를 설립하는 등 항공기 정비 및 운용에 관한 추가 협력을 타진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와 민관합동의 한국사절단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여 장관급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와는 지난 7월에 이미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윤곽이 다 잡힌 상황이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엔 9월쯤 되면 세부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폴란드에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의 엠스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과 폴란드 양국 모두에서 조만간 들려올 희소식을 기대감을 가득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특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냉전 이후 오랫동안 국방력을 소홀히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천만다행이게도 강력한 성능의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공급해주고 안정적인 후속 지원까지 가능한 대한민국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 무기라면 역시 K2 전차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와의 국경 최일선에서 K2 흑표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은 성능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K2는 폴란드 현지에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부터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델성부른 떡잎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폴란드군은 극한의 환경에서 다양한 평가 항목을 시험했는데요. 일례로 100시간 동안 200km를 주행하고 3번의 사격 시험을 강행했음에도 K2 흑표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사에서 대기 중 화생방 공격을 받은 상황을 가정한 긴급 출동 항목이 압권이었습니다. K2 흑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시동에 필요한 부위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예열만 끝나면 바로 시동을 걸 수 있는데요. 게다가 급박한 상황이라면 외부 전원으로 포탄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K2 흑표의 최대 경쟁 대상으로 거론되는 레오파르트2가 압력과 유압, 배터리, 예열 등 시동을 거는 데에만 온갖 잡다한 조건이 필요한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100시간 주행을 기록하면서 K2 흑표의 야전 정비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K2 흑표가 모듈식 장비를 탑재하면서 파손되기 쉬운 광학 장비 등을 현장에서도 즉석에서 교체할 수 있는 반면 구식 설계가 적용된 레오파르트2 등은 전차 정비용 크레인이 동원되어야 정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동장 전장치로 장시간 교전 상황, 기동감 가리지 않고 언제든 빠르게 장전이 가능하고 뛰어난 유기압 현수 장치를 채택해 오랜 시간 탑승해도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오죽하면 K2 흑표를 한번 몰아보면 마치 세단을 타고 있는 느낌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후기까지 존재할 정도인데요. 이처럼 폴란드에서 극찬이 쏟아지자 동유럽을 중심으로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5조 원 규모 K9 자주포 90문 도입을 결정지은 루마니아는 K2 흑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고 발칸반도의 불가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와 폴란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불가리아 언론 매체는 현세대 가장 강력한 전차로 손꼽히는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폴란드에 총천대 도입될 예정이다라며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된다면 폴란드는 질적인 면은 물론이고 수량에서도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견디질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 소우는 잘나가는 한국산 무기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숨어있다며 어김없이 한국 방산을 헐뜯어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최근 수년간 국제 방산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고 더 나아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주요 무기 공급국의 지위를 얻어낸 업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중국답지 않게 웬일로 한국을 인정하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한국 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걸고 넘어진 것은 KF-21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KF-21의 양산 가격 문제가 대두된 점을 지적하면서 KF-21은 5세대 전투기가 되지 못할 것이며 목표했던 양산과도 맞추지 못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KF-21의 핵심 기술 대다수가 한국산이 아니라는 점을 지목했는데요. 한국 무기는 국산화율이 낮고 이로 인해서 빈번한 체계 결함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건이 시기적절하게 발생하는 등 행운의 요소가 매우 컸다면서 한국이 스스로 이룬 업적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자주포를 사면 생산 라인을 깔아주는 등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성능이 아닌 상술로 승부한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를 살 수 없을 때 찾는 저렴한 대체품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들의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하나 증거를 대가면서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최근의 소식들만 모아봐도 이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페루 국영항 공기업 세만 페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카이와 FAO-10 부품 생산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 카이 담당자들이 세만 페루의 시설을 방문해 항공기 정비, 랜딩 오버홀, 항공기 부품 생산 등의 역량을 평가했으며 카이의 전문가들은 세만 페루가 보여준 항공산업 발전상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카이 전문가들은 타당성 조사 및 생산을 위해 FAO-10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을 세만 페루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카이가 중남미 지역에 FAO-10 생산시설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를 페루에 맡기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페루는 남미에서는 흔치 않게 한국의 군용항공기를 구매해 본 적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KT-1 웅비 기본훈련기인데요. 2012년 페루에 20대가 판매된 KT-1은 현지 생산 공장까지 한국이 세워준 덕분에 페루 항공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장을 중심으로 육성된 페루 항공산업은 어느새 FAO-10의 부품 생산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를 이번에 카이 직원들이 확인하고 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루 내에서는 KT-1의 사례처럼 FAO-10의 부품 생산도 맡을 수 있다면 추후 항공산업 역량 강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남미에 FAO-10 생산시설을 마련해둬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FAO-10이 노리고 있는 미군의 훈련기 사업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교두보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 파급 효과가 340조 원으로 평가받는 미군의 훈련기 사업을 따내게 되면 무려 네 자릿수의 FAO-10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이만한 수량을 전부 한국에서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 전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물론 미국 내에도 생산시설을 만들게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가까운 페루에 설립한 생산라인 역시 이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중국의 억지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은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도 무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말처럼 한국이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운용 및 수출에 있어서 모두 원생산국의 허가를 받는 처지라면 해외에 수많은 생산시설을 지어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카이의 직원들이 페루에 방문해 기술 수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가능할 리 없었을 겁니다. 징검다리 건너듯 지난한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방산은 세계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지만 한번 정상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으면 탄성과 추진력이 발생해 일이 더 쉬워지기 마련인데요. 한국 방산은 이제 개발, 생산, 판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과 경영을 생각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